등급은 제가 6, 7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이 미쳐 있었을 때 3일 동안 몬스터를 마시고 밤을 샜던 적이 있어요. 끝내고 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냥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재능인을 발굴하러 왔거든요. 발굴 준비 완료! 오늘 도착한 곳은 IT 최강 고등학교인 설립 인터넷 고등학교입니다. 전 세계 해킹 방어대 1등인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입금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그 해커가 있다는 학교 컴퓨터실인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마 직접 만든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되게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우! 지금 저 너무 답답했거든요. 혹시 타자 몇 타세요? 타자는 한국어 600타? 영어 400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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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타 도전 성공이라고 뜨시는데 혹시 아 뭐죠? 이게 네 타자연스에 바뀌었어요. 코드 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슨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아 네, 찾고 있어요. 영어를 혹시 잘하시나요? 영어... Hi!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thank you. I'm not English.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인 CPU가 그 CPU가 쓰는 명령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던가요, CPU가? CPU가...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유튜브나 뭐 에러 뜰 때만 보던 건데 아 이거 한글보다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갑시다 갑시다! 아니 보니까 저는 해커라고 하면 첫인상부터 되게 무섭고 두렵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순하셔서 또 젠틀하게 생기셨어요. 약간 그 여신 저격으로 카페에서 일부러 막 해킹하거나 아니 전혀 그렇지 그러면 카페에서 갔을 때 공용 자리를 쓰세요? 개인 자리를 쓰세요? 보통 창가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 창가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 해킹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 아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는 약간 사장 마스크를 벗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와 아니 너무 어린 학생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정보보호과에서 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고등부였나요, 대회가? 아니요, 대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회였어요. 2등도 여기 학교 출신의 대학교 선배분. 오, 진짜요? 네. 너 지금 학교 선배가 있는데 감히 네가 1등을 해? 이런 아니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축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예선은 5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끝내고 두바이로 가서 총 3일 동안 문제를 풀게 되는 식의 그렇게 3일 동안 문제 형식이 뭐예요?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프리자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취약점을 찾고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를 공격한 후에 파일을 빼내면 되는 문제 난이도는? 세계 대회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더 엄청나게 어렵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문제였나요? 3일 동안 한 문제씩 풀게 됐는데요. 8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마다. 그럼 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냥 3일 동안 하고 나머지 여유 부리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문제당 몇 시간만 풀어서 그런지?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등 아니에요? 1등? 네. 우와! 아니 그러면 어느 순간 1등이구나를 알았어요. 이제 3일차 때 제가 문제를 푼 다음에 아 이건 무조건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와, 와 진짜 멋있다. 1등 수상자의 그 혜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두바이에서 쓰니까 뭐 되게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한 만큼 네? 상금을 많이 주고 얼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받았고요. 나 오늘부터 해킹 배우. 아니 막 스카우트 와요 이제? 아 스카웃은 아직 안 와요. 세계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셨잖아요. 학교에서도 1등인 거예요? 아니요. 왜요? 해킹 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 교과 공부에는 좀 소홀해지게 돼가지고. 혹시 그럼 국영수 등급? 등급은 제가 5등급은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6, 7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막막하긴 합니다. 세계 1등이
현실인데.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이걸 해야 조금 프로그래밍이 쉽다 하는 교과목이 있을까요? 수학을 잘하면은 이제 기호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기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좀 더 익숙하게 되니까 수학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좋아하는 분야가 뭔가요? 저는 수학을 그냥 싫어해요. 아니 그러면 평소에 해킹을 할 때 어떤 컴퓨터를 쓰나요? 저는 컴퓨터랑 노트북 둘 다 있는데요. 해킹은 보통 노트북에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라이젠 5 CPU가 들어가 있고요. 램은 넉넉하게 16기가로 1테라로 넉넉하게 쓰고 있어요. 중고로 50만 원에. 와 진짜 가성비 좋았다. 서준님 혹시 카페 갈 때 노트북 어떤 거 들고 가세요? 카페 갈 때는 무조건 출입증을 들고 가야 되니까 노트북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해커가 추천하는 노트북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이쁜 게 다인 맥북을. 그래 애플은 사야 낫는 병인 것 같아요. 그럼 배그랑 롤 팀은 어떠세요? 배그는 마스터까지 달아왔던 것 같아요. 롤은 못해가지고 접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해킹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코딩 공부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네. 과목이었어요, 배우는 게? 아니요, 과목은 아니었고 제가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에? 진짜요? 네. 혹시 그러면 그 C 언어도 다룰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해본 언어라서. 우와! 그럼 C자가 뭐예요, 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최근에는 고랭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언어도 배우고 있고요. 친구 우기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장 해킹에 미쳐 있었을 때 잠 안 자고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 해가지고 3일 동안 몬스터를 마시고 밤을 샜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고. 아, 진짜예요? 아 진짜로 3일 동안 학교까지 다니면서 했습니다. 예은아 미안해. 여기 72시간의 눈이 있어. 미쳐 있으니까 배고픈지도 모르는 거죠. 끝내고 잤습니다. 와.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늙어서 그런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가 그런 말 하면 나는 뭐가 될까? 혹시 하루의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엄청 열심히 했을 때는 한 6시쯤에 일어나서 학교에 8시 반까지 가고요. 학교에 있을 때도 해킹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집 가면 한 5시, 6시 정도고 저녁 먹고 그리고 또 해킹 공부하고 새벽 2, 3시쯤에 잘 때도 있습니다. 2, 3시 자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3시간 정도 잔다고 봐야죠. 프로그래밍 하면 개발 있잖아요. 네. 해킹이랑 개발의 차이점? 일단 해킹에서 주된 거는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 좀 더 많이 쓰고 개발은 완전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싶으세요? 가장 많이 하는 개발은 웹사이트 개발이나 쇼핑몰? 아니요. 아니 웹사이트라고 하니까 쇼핑몰 무신사? 디스코드라는 채팅. 알아요. 네, 거기서 이제 봇을 개발하는 거를 좀 자주 해봤고요. 봇 개발하는 사람도 다 처음 하는 거구나. 당연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네. 친구들이 컴퓨터 고장 났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식의 뭐 고장이 났는지 일단 물어보고 구글에 검색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구글에 검색해봐 이런 거죠? 아니 아니면 핸드폰 비밀번호 그냥 0000일 때. 와 이렇게 하면 다 털릴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행사 별표 국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 진짜 왜요? 저 무조건 바꿔야 돼요? 당연히 그러죠. 그럼 혹시 연관된 비밀번호는 안 돼요? 막 걔 생일 번호나 아니면... 생일 관련된 거는 괜찮은데 0000 이런 거는 2580도? 맞아 2580도 좀 그럼 오히려 변칙을 주는 거지. 0001 이거는요? 오 그것도 좀 처음으로 약간 직업병 진짜로 나오신 것 같은데 다 최악이지만 2580보단 생일이 낫다. 삼성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지를 않아가지고 애플은 본인들이 만든 운영체제를 사용하니까 조건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 꿈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소프트웨어과에 들어가가지고 낭만 있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고요. 그 뒤에는 뭐 이쪽 업계 회사에 들어가 보도록 해야죠. 앞으로 이렇게 화이트 해커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해킹보다는 개발 쪽으로 공부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
아니 왜요? 왜요? 머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출제자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데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킹 재능인을 만나봤는데요. 재능인의 명언. 대박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앞으로도 저희는 재능이 개같이 발굴하는 재개발 계속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해킹 외에 다른 취미가 있다면? PT 받아가지고. 지금 3대 몇 치세요? 아, 3대 측정 해야 되는데요. 아직 안 했어요? 3대 200이 목표죠. 할 수 있어요. 몇 대 돼요? 저는 한 3대 50. 아니 저한테 자꾸 종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쟤도 안 말해줄 거예요 진짜로.